두 번째 총선 알림도 살펴보시죠. 황교안 대표를 향한 미스터리 1. 도대체 종로 뺀 어느 험지를 나가는 거냐? 미스터리 2. 험지를 나간다면 종로를 왜 빼냐? 미스터리 3. 지역구에 나가시긴 할 거냐? 한번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한국당의 분위기는 종로 빼고 황 대표가 어디든 출마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인데 종로는 왜 빼느냐는 거죠. 황 대표 지난달 3일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한 달째 출마 지역에 대한 발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. 종로 출마 압박 속에 종로는 말고 용산이나 양천, 영등포, 구로 해서 당내에서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용산, 양천, 영등포, 구로 한국당 관계자들, 적장과 맞서 싸워야 할 장수가 편한 지역 찾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. 황 대표 측근들, 여당에서 만들어낸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프레임에 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변환봉 변호사님,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로 뺀 험지, 용산, 양천, 영등포, 구로, 험하다면 험할 수 있는데, 용산, 뭐 이런 곳이 험지인가요? 아마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그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올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. 묘수 세 번이면 그 바둑은 진 거다. 바둑은 정석 들어둬야 되는 것이지 묘수가 난무하는 상황이야 그 몰아치는 것 자체가 그 바둑이 힘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때 계속 정석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사실 비례한국당의 첫 번째 묘수였다면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이길 수 있는 험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 묘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자체가 안 좋다라는 말이거든요. 진중원 교수가 얘기했듯이 정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해서 수도권 승리를 이끌겠다 라는 결심을 했다면 상징세 큰 종로에 가서 떨어지더라도 과감히 싸워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좀 될 만한 험지를 고른다 해서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 돌려본다 그 자체가 하나의 묘수로밖에 안 보이고 그 자체가 잘못하면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예. 당당히 떨어지더라도 종로에 가셔가지고 승부를 거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내 지역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안정적인 텃밭이나 비례 1억 상위 순번으로 가시든가 그렇게 정석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될 것 같아도 험지를 고르 그리고 어디를고 하면은 명분과 실무를 취하겠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요. 장 수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보통 험지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디든 고르지 않고 정말로 힘든 지역 나가는 게 험지지 험지에 나가겠다 하고 뒤에서 종로 빼고 다른 지역 여론조사 돌려서 나가는 건 험지 출마의 의미가 아니잖아요. 사실은. 맞습니다. 지금 한 달째 저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 보면 아, 내가 이번에는 꼭 배지를 달아서 원내에 진입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강한 것 같아요. 그게 황교안 대표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측근들의 생각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황교안 대표는 얘기를 했잖아요.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딱 프레임을 정해놨습니다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2인자가 출마하는 종로에 나가야 그 프레임에 맞는 행동이지 아, 양천이나 영등포 한번 나가볼까? 여기가 종로가 더 험지야.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. 변명에 불과하다. 저는 황교안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정치는요,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눈치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. 정치는 명분을 갖고 합니다. 황교안 대표와 측근들은 황교안 대표가 정말 명분을 갖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.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. 예, 황 대표가 종로 출마에 대해서 머뭇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항마 구인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. 뭐 대표급 거론자들도 손사래 치고 있어요.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왜? 아니 현직이 나가 왜 전직을 불러 이러고 있는 입장. 홍준표 전 대표는 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가면 꽁 대신 닭이라는 비아냥 들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국당 관계자는요 과거 손수조 사례처럼 젊은 분 출마시키자는 의견도 있다. 이거는 사실은 진짜 악수거든요. 나갈 사람 없으니까 밀리고 밀려서 지는 선거 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와 있고요.